네, 안녕하세요. 개꿀잠입니다. 오늘은 네, 안녕하세요. 개꿀잠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환멸 RPG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이번에 다른 캐릭터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해본 게 마법사로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는 귀검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검사는 공격 방식이 단일, HP 소모, 마법은 원흥 버프, 스탯은 힘이네요.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이크소. 일단, 시야 130 정도로 해놓고, 여기 보시면, 람이 있는데, 람이 지금 복권 살수 있고요. 레이드 상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천천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환멸 RPG 같은 경우에는, 만렙이 3000까지 있고요. 전직은 100, 600, 1500, 2500, 3000입니다. 그 외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전복자가 있는데 약간 그 디아블로랑 비슷하게 전복자 레벨이 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전복 레벨업 3, 만렙을 찍고 그 다음에 전복자 레벨을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은 돈 나무는 세이브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플레이 시간이 4시간이 초과되면 게임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각성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각성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본 명령어는 시야 청소 자살은 없네. 여기는 피 페트롤을 클릭하면 자동 귀환됩니다. 그다음에 스킬은 4차까지는 다 패시브고요. 5차 전직 이후부터 액티브 스킬이 생깁니다. 자, 전복자 레벨은 추가적으로 보너스 테스트 받는데 전복자 100이 3,300이 5,500이 1,000 이렇게 쭉쭉쭉 있습니다. 만렙은 3,000까지며 그 이후에는 전복자 레벨을 계속 올리면 됩니다. 그다음에 강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초월 장비가 또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귀검사. 현재 체력은 2240. 스킬은 무거운 무기. 그리고 이동속도 15 증가. 모능 플러스 2.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면 도움의 깃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 보시면 미궁의 상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보시면 각성 룬 단계가 있습니다. 이 각성을 그 아이템을 활용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시면 됩니다. 다 이제 능력치가 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100 전까지는 여기 밑에 가시면 되고요. 상당히 레벨업이 빠릅니다. 근데 이제 아까 2500 이상부터는 여기 사냥터에서 올릴 수 있는 게 2500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여기 레이드랑 시간의 방을 활용해서 레벨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벌써 100이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사양터. 그래도 나름 치명타률이 엄청 많네, 엄청 높네요. 네, 약간 공속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새 부족. 그리고 맵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레이드도 상당히 많고요. 여기 보시면 레이드 한멸 시간. 아이쿠. 레이드 많습니다. 이렇게 일단 잡게 되면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데 아이템 하나 먹고 현재 레벨은 200입니다. 여기서 300렙까지 업한 다음에 넘어가시면 됩니다. 참새 발톱. 현재까지는 원콤 나고 있고요. 계속 치명타가 잘 뜨기 때문에 자, 레벨업 쭉쭉 되죠? 그 맵들도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300 걸어 다니면서 하셔도 됩니다. 300, 500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다시 300 찍었고 바로 귀환해서 다음 사양터 굴 좀비.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600을 찍은 다음에 3차까지 전직하죠. 원래 100도 할수 있는데 일단 뭐 달라지는 게 많이 없어서 그냥 600을 찍고 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복자 레벨이 증가합니다. 현재 레벨 400. 다음 사양터는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500이네요. 있습니다. 자, 좀비 옷. 갑옷이 여기 있다. 보통 이 마나 칸이 있는데 그 스킬들이 마나를 사용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마나 없이 쿨타임만 있는 그런 스킬입니다. 자, 493, 7, 신발까지. 신발은 보조 방어구. 이게 높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500까지, 500부터 500사냥터.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크리티컬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2500까지는 금방금방 올리거든요? 근데 2500 이상부터 좀 힘들더라고요. 장식품. 헬스 아령 무기.
여기서 800까지 키운 다음에 이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몹 젠도 생각보다 빨라서 레벨업이 좀 쉽습니다. 그 전직을 하게 되면 패시브 스킬들이 좀 늘어나거든요. 하지만 액티브 스킬은 여기 5차 전지 때부터 가능합니다. 몸짱뽕. 보통 여기 이제 이 RPG 같은 경우에는 약간 체력이 없어서 죽을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냥하면서 약간 나중에 레이드 잡을 때는 또 이제 필요합니다. 체력이. 헬스링 또 꾸준히 모아주고 현재 레벨은 697. 아, 공속이 상당히 느리네요, 진짜. 자, 현재 레벨은 750. 그래도 크리티컬 뜨면 원컴이 나거든요. 자, 772. 이제 곧 800을 찍겠네요.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800 찍으면 바로 넘어가서 3차까지 전직하겠습니다. 2차 전직했을 때 추가로 생기는 게 0의 기운 생겼습니다. 암호 11. 차 가면 0의 범위. 우와. 개 좋은 거 아니야, 이거? 3만 피해. 미쳤다. 아, 바로 다음 사냥터. 근데 15%라서, 아유, 말하자마자 바로 뜨네. 그리고 올라가시다 보면, 그, 사냥터마다, 아군 이렇게, 병력이 공격받고 보스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보스를 잡게 되면, 이제 그 조합 아이템이 주어지는데, 이 조합 아이템으로, 여기 특수 장비에 있는, 이것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겁니다. 룬, 영혼, 계급, 마법사, 정복자. 자, 기계 무기. 아이고. 아, 생각보다 괜찮네, 이게. 약간, 몰이할 때 좋은 것 같네요. 한 번에 뜨면. 여기서는 1200까지 키우시면 됩니다. 오. 개꿀인데 이거? 와, 지렸다. 이제 레벨은 1080. 잡을 때마다 한 4업씩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쭉쭉 올라가서 이제 보스 얘를 잡으면서 보스 잡아보도록 할게요. 15%가 의외로 잘안 뜬다.
오케이. 현재 레벨은 1213. 여기서 잡으셔도 좀 많이 오르네? 자, 일단 이 보스 호박 지배자 체력은 10만, 공격력 168, 방어도 20입니다. 예, 그래도 그 명의 범위가 뜨면 금방금방 잡을 것 같습니다. 나름 치명타도 좋고. 자, 일단 잡았구요. 호박씨앗 반지 껴주고, 이 호박보석 이걸로 이제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4차 전직 재료 모아두고, 일단은 1200까지 찍었으니까 다음 난이도 가서 자, 뭐좀목좀 모아주고 아군 경력이 일로 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전직은 1500입니다. 오, 좋아 좋아. 화염 무기. 지금 벌써 1300입니다. 레벨업이 쉽죠? 다음은 여기서 1600까지 레벨업 하시면 됩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스가 있습니다. 여기 죽음을 먹는 굴. 자, 아이템은 그냥 안 먹겠습니다. 지금 금방금방 다음 아이템으로 갈 거기 때문에. 현재 레벨은 1389. 여기서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1600까지 찍고 그 다음에 전직을 하러 가면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광범위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범용도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몸무리 할 때. 자, 뭐 끌어주고. 오케이. 현재 레벨은 1500. 자, 이제 슬슬 보스 잡을 준비하면 될것 같네요. 자, 좋습니다. 현재 1579. 이제
보스 잡으러 가면 되겠네요. 자, 보스. 죽음을 먹는 굴. 공격력은 183, 체력은 15만, 방어력은 25입니다. 오, 그래도 이거 뜨면 쭉 깎입니다. 그러니까 공속이 느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데미지가 좀 커버해주고 있네요. 아, 근데 겁나 안 뜬다, 확률이. 이제 거의 다 잡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영혼석. 여기 보시면 구글 영혼석으로 룬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룬과 영혼. 무덤 열쇠 장식품 어딨지? 여깄다. 자, 일단 이게 두개 필요하겠네요. 지금 룬이랑 영혼이 있으니까 한번더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제 얘가 할수 있는 게 룬이랑 영혼. 여기 보시면 룬이랑 영혼 있죠? 이렇게 빼서 먹으신 다음에 사용해 주시면. 뭐야, 실패했네. 잠깐만. 이걸 실패하네. 여기서 좀 많이 얻어야겠네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영혼석 먹어주고. 왜안 바뀌지? 아! 잠깐만. 지금 뭔가 빼먹은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청소 안 되나? 되지 않나, 이게? 다 날아갔네요. 이거 사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서 룬 있고 없는 게 영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청소해주고 어디 가냐? 아, 처음에 좀 꼬였네요. 근데 얘는 안 없어지나? 씨, 얘가 중요한데? 황금삽. 오. 딜잘 나옵니다. 오케이. 장갑까지. 보조 장비. 먹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영혼석. 아, 우주결정체가 필요하네요. 자, 이걸 안 보고 그냥 해버려서 안된것 같은데. 우주결정체는 또 다음 사이트에서, 다음 사이트 보스 잡으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두 개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우주결정체 두 개, 그리고 구울 영혼석 두 개가 필요하겠네요. 자, 그럼 한 마리만 더 잡고 다음 상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밤에도 엄청 덥네요. 금방 잡았습니다. 오케이. 굴, 영혼석 얻었고,
레벨도 1600을 찍었기 때문에 돌아가서 전직. 아, 전직할 때 재료가 필요하죠, 이거? 요거 호박 보석. 자, 하시면 현재 4차 전직까지 됐고, 명예 속삭임 로드시 추가적으로 5% 증가됩니다. 오, 괜찮은데? 쇼 불확률로 주변 8만 피해, 파이쇼 불확률로 2.5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00 찍었기 때문에 여기 다음 사냥터 가서 여기서 아마 우주 결정체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군 병력이 아, 공격받고 아니네. 있습니다. 아마 다음 사냥터에서 나오는 것 같네요. 오케이, 현재 레벨은 1717. 여기서 2000까지 키우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냥 보스도 잡아버릴게요. 근데 범위기가 사기네요. 데미지가 탈벌해서. 자, 보스. 숲수호자 엘프. 공격력 258, 방어력 25, 체력은 20만입니다. 오, 금방 깎았죠? 기검사가 개꿀인데? 뭐야? 자, 1000개가 못 반지. 바꿔주죠. 그리고, F영혼석. 1단계, 죽을 먹는 구울까지 계속 업그레이드 할수 있네요. 그럼 우주 결정체가 총 4개가 필요하겠네요. 1단계 이걸로 업그레이드 하고, 2단계 이걸로 업그레이드 하고, 하려면 결정체는 총 4개가 필요합니다. 얘도 하나 더 필요하고요.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자, 빨리 나와라. 현탁이 다른 캐릭에 비해서 이속이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아마도 이 도움의 깃털이랑 재빠른 발 때문인 것 같네요. 자, 잡았습니다. 자, 엘프 갑옷 바로 갑 바꿔주고, 자, 목게 해주고, 먹어 빨리. 오케이. 자, 다시 여기서 2000까지 키운 다음에 다음 사냥터로 가시죠. 다음 사냥터에서 그 우주 결정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몸 모아주고 한 번에. 이거 확률만 잘 뜨면 엄청 좋은데.
자, 쭉쭉 가시고 쭉쭉 모아서 여기서 오케이. 현재 레벨은 1970, 1981 찍었습니다. 이렇게 딱 2000렙 가면 되겠네요. 바로 2000 찍었네. 바로 이동해 주시고 여기서 또 몹을 모아서 잡아주죠. 자, 범위 경험만 뜨자.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벌써 2100입니다. 상당히 레벨업도 빠르죠? 근데 2500부터 약간 슬슬 조금씩 느립니다. 근데 그래도 엄청 느린 편은 아니고, 지금까지보다는 좀 느리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레벨은 2140. 그다음에 여기도 보스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주 결정체에 나올 수 있는 우주 시스템 관리자. 바로 잡아서 일단 업그레이드 좀 시켜보죠. 자, 우주 시스템 관리자 600렙, 공격력 270에 체력 25만, 그리고 방어력은 33입니다. 자, 빨리 떠라. 오케이. 한번할 때마다 3분의 1씩 깎이죠? 상당히 빠릅니다. 오케이,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 결정체. 5차 전직 재료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잠깐 여기다 버려주고, 자, 먹어주고, 그다음에 포식자 신발 드디어 따라잡았죠 이거. 일단 여기서 한번더 할게요. 얘는 일단 다시 창고로 가서, 자, 이제 0단계 하면 1단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영혼도 죽음을 먹는 구울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2단계도 이걸로 할수 있습니다. 그럼 우주 결정체가 이제 두 개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 바로 나오니까. 자, 때려주고, 아이고. 먹어주고, 침략자 무기 550. 이게 더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죠? 이것도, 먹어주면, 뭐야? 아, 룸부터 바뀌었네? 자, 그 다음에 숲소호자 F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둘다준 역시 40. 이게, 원능이 40씩 오릅니다. 다시 창고로 가서 여기 넣어주시면 얘들이 변환됩니다. 여기서 일단 볼일은 다본것 같고 다시 레벨업 하러 가죠. 이따가 또 필요할 때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필요할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현재 체력은 21,325.
공격력은 2800쯤 됩니다. 오케이. 시원시원하다. 자, 여기서 2500까지 올려주겠습니다. 게임이 저번에도 한번 해봤지만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노가다성도 풍부하고 레이드도 많고 맵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강화 시스템이 존재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캐릭터가 다양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용사냥꾼, 저격수, 광전사, 주술사, 마법사, 소환사, 기사단, 암흑기사, 귀검사까지.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암흑기사랑 그 주술사랑 암흑기사랑 마법사랑 귀검사 해봤는데 이 세 개 상당히 좋습니다. 해보시고 다른 게 좋은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그걸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곧 2500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볼 일이 없죠,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이제 2500 다음부터는 여기서 이제, 일단 전직부터 하고, 전직하시면 액티브 스킬이, 우주결정체를 들고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가서, 한번더 잡아서 얻도록 하죠. 아, 왜 이렇게 안 터지냐, 이거? 오케이. 오케이, 터졌고. 포시처창? 오, 700에 100 쓰레기죠? 결정치 먹어주고, 다시 넘어가서, 잠깐 버려주고, 와서, 먹고, 전직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5차 전직까지 했습니다. 액티브 스킬 생겼고요. 패시브 스킬은 다 여기 패시브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늘어난 거는 어우 0에 진짜 미쳤네요. 24만. 자, 액티브 스킬 패시브 액티브 스킬 영혼 방출 공속이 빨라지며 주변에 피해를 가합니다. 공속 170. 170% 사용 시힘 60만큼 주변 피해. 즉시 현재 체력이 2%. 자, 이렇게 2500 찍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레이드를 떼야 됩니다. 여기 초보보스. 숲의 대재앙, 오! 귀검사 개사기네? 자, 숲의 대재앙 영혼석, 그리고 숲의 대재앙. 여기 안 좋은 게, 그러니까 아이템을 바꿔 끼면, 이렇게 체력이 다시 완전 개피로 됩니다. 일단 갖다가 살펴보면, 각성 2단계, 룬소자 엘프, 마법사 영서, 진급 0단, 필요 재료가 없다고 하네요.
그럼 총 4개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으니까, 한번더 모아야겠네요. 자, 금세 잡았습니다. 먹어주고, 비밀 열쇠. 자, 다시 개피가 됐습니다. 넘어가주고, 체력 회복할 동안, 창고로 가서, 현재, 룬, 영혼, 마법사 계급. 룬, 영혼, 왜안 꺼내지냐? 영혼, 마법사 계급까지 모았습니다. 가서 바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죠. 룬 3단계, 스펠 대재앙, 진급 1단, 마법 1서. 됐고요. 그 다음에 주 능력치는 70, 70, 30, 30입니다. 다시 넣어놓고, 재료는 좀 모아놓을게요. 자, 이제 볼장 다 봤으니까 다음 보스. 다음 보스는 시공간의 혼돈. 체력은 36만. 근데 이거 한번 뜨면 죽죠, 거의? 이거 봐요. 아주 쉽습니다, 잡기가. 자, 시간과, 뭐야? 시공간의 혼돈 영혼석. 자, 룬 3단계, 대재앙, 마법 1서 진급 1단. 또 4개가 필요하네요. 오케이. 다시 넘어가주고, 얘는 다시 창고로 가서, 보자. 룬, 영혼, 마법사 계급. 약간 저번에 했던 마신 RPG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보스 잡아서 아이템, 조합 아이템 얻은 다음에 조합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나가는 거. 비슷합니다. 자, 룬 4단계, 시공간의 혼돈, 진급 2단, 마법 2서까지 강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중력치 100, 102개, 62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게임 시작 후 10분에 할수 있는 이 도전의 방들이 있거든요. 도전의 방, 시련의 방, 고난의 방. 비밀의 방. 여기서 이제 레벨업을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세 번째 보스. 지옥불 파괴자. 오케이. Easy, easy. 오케이, easy. 자, 지옥불 파괴자 영혼석. 4단계 영혼 마법사 계급까지 다할수 있네요. 스펠 대장 영혼속이랑 시공간 혼돈 영혼속이 필요하네요. 자, 보조 장비. 일단 얘도 한번더 먹어야 되고. 오이, 죽는데? 잠깐만. 오. 됐고. 자, 넘어가서. 현재 업그레이드 할 거는 4개인데, 뭐야. 애들이 2개밖에 없으니까 하나씩 더 해야겠네요. 자, 1레이드랑 2레이드. 한 번씩 다 잡고 오겠습니다. 쿨타임 겁나 빠르네. 미쳤다. 눈물의 보석. 장식품이 어딨냐? 어딨다. 자, 그리고 와서 바꿔주고 다시 넘어가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기검사? 왜 이렇게 좋아? 됐고요. 혼돈 신발 개꿀이다 이거? 먹어주고 자, 넘어가주고, 이제 다시, 이 친구들은 가서,
하나씩 업그레이드 할게요. 자, 일단은 순서대로 자, 업그레이드 했고요. 그다음에 남은 거두 개. 아, 전복자 아니네. 잘못 넣었네요. 전복자는 또 전복자 할수 있는 업그레이드 아이템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얻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다시 넣어주고, 박에다 넣고, 예, 그다음에 어디냐? 각성 넣고, 압수 넣고, 남은 거 하나가 진급. 다시 좀 아이템들은 잘 넣어두죠. 어디까지 하냐? 자, 다음 부스. 도전의 정복자. 오케이,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개인 창고에 도전의 정복자 영혼석이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 창고에 생기거든요. 지금 정복자 영단을 1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복자 영혼석 30개가 필요합니다. 1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여기서 최소 5번은 더 해서, 아, 6번은 해야겠네요. 60개 만들려면. 자, 금방금방 잡습니다. 이게 쿨타임이 너무 짧아서 좋다. 미쳤다, 이거. 또 먹어주고. 저도 처음에 할때요 정도까지밖에 안한것 같은데, 어휴, 한 번에 죽네. 3차 전직, 6차 전직을 하려면 초월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건 잘 모르겠는데, 한번 좀 알아보죠. 아, 근데 맵 진짜 더럽게 넓다. 미쳤다. 오케이. 36개. 현재 정복자 어딨냐, 여기. 하나 업글하고. 일단 업글했죠? 정복자가 스탯이 좋습니다. 넣어놓고. 이거 왜 이러냐? 오케이. 이제 두 번만 잡으면 되겠네요. 빨리 나와라. 오케이. 한 번. 자, 이제 한 번만 더 잡으면 30개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전복자 1단까지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오케이. 다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전복자 꺼내주고, 업그레이드해서 2단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넣어놓고 다시. 자, 다시 피가 이렇게 개피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자, 이제 여기서 볼일 끝났고, 다음 보스 파괴왕 검투사.